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.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있을 관계분들이고,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금과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고,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,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여러 면으로 가르쳐 주셔서, 앞으로 제 아내가 이슬계의 그 폭을 좀 더 넓히고 깊이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격려와 보살핌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살아서 이만큼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틈틈이 함께 100종이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냥 한쪽 한쪽에 보내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분들이 또 아시는 분들이 아 한번 개인 좀 하세요 이래요. 아 그럼 걸어놓고 하지요 이러면은 제가 몇 개월 만에 보내다 보니까 그게 여기 아마 70점이 걸린 것 같아요. 사실은 제가 무슨 뭐 기법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싶은 거 그려야겠다.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거 해야겠다 이래갖고 처음에 남편하고 뭐 동유럽까지 몇십 개국을 갔으니까 사진 찍은 걸로 하나하나 묘사를 하다 보니까 쉽지도 않더라고요. 인물이 제일 어렵대요. 그것도 겁먹고 그냥 시작했죠. 자유함 사물을 보았지 여운미의 길에 Yeah.